이종혁, 김동완, 고창석 등이 열연을 펼칠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가 연습실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준수 아빠란 애칭으로 더 유명한 이종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공연에 이어 이번에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또 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올 겨울 또 여러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의 명품 조연 고창석. 1인 4역으로 뮤지컬 무대에서도 특유의 미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작년에 제가 1인 3역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형무 소장 역까지 이제 하게 돼서 이제 1인 4역이 됐거든요. 뭐 특별한 각오는 없고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정말 재밌어요.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더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뮤지컬 헤드윅 이후 2년 만에 뮤지컬 도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화의 김동완. 벽을 뚫는 남자에 어울릴 신화 멤버를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전진에게 이 뒤틀 역할을 전진하니까 벽을 뚫고 전진할 수 있게 한번 소개해보겠지만 네, 연출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종혁, 고창석, 김동완 세 배우의 열연이 기대되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